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의 화초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찰흙화분 만들어 놓은 거 반이시 초벌 칠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두번 칠해서 건조를 시켜서 이제 반이시는 유광 반이시예요. 그래서 초벌은 바니쉬가 참 많이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그래도 광택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기 때문에 좀덜 들어가더라고요. 바니쉬가 찰흙화분 만들고 나서도 칠해야 되고 채색하고 난 다음에도 칠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바니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조시킨 다음에 제가 오늘은 채색하기 전에 베이스 색을 이렇게 칠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크릴 물감 칠할 때 색깔이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베이스 물감 집에 다이소나 문구점에 가면은 제쏘라고 있어요. 그게 하얀색 페인트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집에 흰색 페인트가 있으면 그거 칠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구점 가서 제쏘 사다가 이렇게 칠해 놓으시면 아크릴 물감 칠할 때 굉장히 색이 선명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끼는 색을 흰색 페인트 제소를 여러 번 입혔어요. 한두 번 입히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여러 번 입혔고요.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눈에다 콩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콩을 빼내고 바니쉬 칠해서 건조한 다음에 오늘 젯소 여러 번 칠해서 이렇게 지금 건조 중이고요. 지금 찰흙화분에 이제 젯소 바른 거는 그렇게 막 정교하게 안 발라도 돼요. 이 위에다 아크릴 물감을 또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칠하실 때는 항상 비닐장갑 두 겹 끼시고 하셔야 손에 묻지를 않고요. 또 밑에는 비닐을 갖다가 깔아놓고 그 위에 칠해서 올려놔야 그도 바닥 같은 데 떨어지면 잘안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칠할 때는 바니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 윗부분 칠해서 건조시켜서 식힌 다음에 또요 뒷부분 칠해서 엎어서 건조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붓은 넓은 거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붓이 필요해요. 넓은 거는 이제 여기 넓은 면 칠할 때 요런 데 칠할 때 필요한 거고요. 작은 붓은 요 꽃무냥 같은데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넓은 붓으로 하면. 그러니까 꽃무냥 이런데, 요 속에 이런데 하기 위해서 작은 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칠해주시고, 붓은 더운 물에 깨끗이 씻어서 건조했다가, 아크릴 물감 채색할 때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찰흙화분은 만들기 전보다 이제 건조시키고 난 후에는 좀 작아져요. 수분이 빠지면서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만드시면 되고, 저는 10kg, 지마켓에서 배송비, 무료 배송해서 5,500원 주고 사다가 지금 오늘은 이번에는 9개 나왔습니다. 토끼 같은 거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 굽다리 꽃, 이런 문양 다 찰흙화분 계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두껍게 옛날에 처음 만들 때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화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그래도 얇게 만들어졌네요. 예, 찰흙화분 저는 내 맘대로 찰흙화분으로 해서 요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 지금 찰흙화분 만들어서 굉장히 영상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홈에 뜨시면 또그 여러분들 거 보시고 참고를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서 쓸 거라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무슨 어떤 뭐, 이쁜 디자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찰흙화분 영상을 이제 다음에 색 이쁘게 칠해서 다시 올릴 거고요. 오늘은 젯소, 이렇게 다 해서 발라서 건조시키는 모습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고요. 예쁘게 색칠해서 토끼도 눈에 까만색, 또 입에 빨간색 이렇게 화장시켜서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젯소 칠한 거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